지난 시간에 인사하고 뭐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뭐잘때 인사, 그다음 헤어질 때 인사 이런 것도 배운 것 같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만났나봐, 쌤을 만났나봐. 그래서 뭐라 그런다? Hi Sam, 핸드고 Hello Sam, 그렇지? 잘하고 있네요. Hello, Sam. Hello Sam, Hi Sam 이렇게 만났을 때 인사입니다, 그쵸? Hello, Sam.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 인사인가 봐. 아, 아닌가, 만났을 때 인사인가 보다. 만났을 때 인사? Hello, and, 해도 되고. Hi, and, 그렇지. Hi, Anne. Hi, Anne.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 인사나? Bye, Sam. Goodbye, Sam. Bye, bye, Sam. 뭐다 해도 되겠죠? Goodbye, bye. Goodbye, Sam. 오케이. Goodbye, Sam. Bye, Sam. Bye, bye, Sam. 오케이. 그 다음. Goodbye and goodbye and 뭘 해도 상관없어요. 시험 칠때뭐 이거 바인지 굿바인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아무거나 써도 똑같은 거야 그건. 됐습니까? 예? 쉼표는 적으면 좋겠지. 예민이가 아 지금은 맛 보호가지고 틀려. 물음표는 선생님이 철저하게 지켜. 물음표 해야 되는데 물음표 안 했을 때는 틀렸다고 할 거야. 하지만 쉼표는 아직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안 해요. Bye, Anne. 여기에 묻는 문장 안 나왔잖아. 그렇지. 다행이네. 오케이. 그래서 뭐? Good morning, class. 그렇죠. 아침 인사에 그래. Good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오케이. Morning 쓸수 있겠어요? Morning 하면 되지. 그렇지. 선생님 한번 써보면. Morning. 그렇죠. 여기가 ning 소리 내죠. Morning. Morning, class. Good morning, class. 클래스도 선생님, 뭐 예빈이 불러준 대로 한번 써볼까? 오케이, 얘가 클이라고 써. 그 다음에 얘가 애야, 애. 클락, 클락. 그 다음에 얘가 클래스, 모닝 클래스. Good morning, class. 그럴 수도 있죠. 다음번엔 안 틀리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좋은 아침이에요, 폭 선생님. 그렇죠. Good morning, Miss Cook. Good morning, Ms. Cook. Okay, Miss는 여자분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뭐, Miss Park, Miss Cook 이러면 누구누구 선생님, 뭐 누구누구 아줌마, 누구누구 양 이런 뜻이에요. Morning, Miss Cook. Good morning, Ms. Cook. Okay, 계속해서 이제 오후 인사요. 그렇지.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오케이, okay, afternoon 좀 길지만 끊어서 읽으면 돼요. 그렇죠. 얘가 after, 그다음에 noon, afternoon. 뭐라고요? Afternoon, afternoon. Good afternoon. 오케이, okay, 오후 인사 뭐라 그런다?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오케이, okay, 그다음에 이제 저녁 인사. Good evening. Good eve. Good evening. Evening. Good even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잘 자. Good night. Night 좀 쓰기 힘든데, 선생님은 night 외우기 힘들어서 night 흐트라고 외웠어요. Night 흐트. Night. GH는 소리가 안 나는 거, 파닉스 할때 B레벨에서 한번 한적 있었어. 그렇죠. 그렇죠. 기억나죠? Night. Good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다 했네요. 뭐 했고요. 다시 진행하면 되겠어요. 금방 끝나나요?